네 엄마가 이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상진이도 좋아할 거야. 그치? 그날이었어. 어? 그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된다고 말렸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상미야, 엄마를 낫게 할 곳은 병원이 아니라 오직 구선원뿐이야. 아빠, 난 이제 아빠가 너무 불쌍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불쌍해? 아빠는 지금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상미야,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무슨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건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그것만 생각해. 알았지? 강사도님,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새하늘님께서는 선한 거짓말을 구원 책략이라고 말씀하셨죠. 안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새하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기쁜 일이니 새하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리라. 지금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니요. 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강사도님의 눈빛 속에서 의심의 그림자가 보이는 걸까요? 그건 새하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영부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지금 저를 의심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선원의 악한 영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영호님께서 우리 새하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 있는지 의심이 돼요. 의심,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실로 가서 회개하세요.